네, 여기 동부경찰서에 왔고요. 일단 들어가겠습니다. 엔드 후 보세요. 구독하셨어요? 집에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진상 손님들이 혹시 있나요?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박대 오니오니입니다. 네, 오늘 일단 야구가 지금 끝났는데 지금 제가 급하게 지금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.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가시죠. 지금 박대훈 씨 좀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. 네, 네, 여기 동부경찰서에 왔고요. 일단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끌려고요. 제가 경찰서에 간 이유는 사실 제가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으러 왔습니다. 많이 놀라셨죠?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으러 여기 동부경찰서에 온 거거든요. 저 사고 안 쳤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. 지갑을 서울에서 잃어버렸는데 그걸 받으러 우체국을 가보겠습니다. 야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 가끔 하는 게 도루 스타트라고 해가지고, 그러면 안 되지만 어렸을 때 노란불에서 파란불 되자마자 이 스틸 스타트를 연습하고 했습니다. 저도 했고요. 그 발빠른 선수들은 아마 이거를 이 연습 방법을 알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거울, 항상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은 항상 여기서 타이밍 재는 거, 내 팔의 각도가 어디인지 이거를 항상 연습했습니다. 아, 사람들이 제가 유튜버인 줄 알고 차 문을 내려서까지 저를 확인하고 가시네요. 정말 신기하네요. 어우, 저 또 저를 부르는 줄 알았네. 또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택시를 부르는 거였어요. 하지만 저건 제가 탈 거죠. 마산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. 지갑을 여러분 받았습니다. 정말 찾아주신 분, 이 영상을 통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는 머리를 자르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머리를 자르러 어디로 가냐고요? 저는? 아, 네, 저는 창원 쪽으로 넘어갑니다. 운동선수들이 이게 다 빡빡이로만 잘라서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막 손질을 열심히 하더라고요. 아, 다들 저를 쳐다보네요. 아, 나 진짜 이 사람들. 아, 진짜. 아, 유튜버의 삶이란 이런 건가요? 여기는 지금 삼호천이라고 하네요. 오, 물고기들이?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? 물고기들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입니다. 오, 엄청 좋네요.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혼자 하다 보니까 텐션이 낮아지네. 내가 봤을 때 이거 유튜버들 맨정신으로는 못할 것 같아. 텐션 올려야 돼, 텐션 올려야 돼. 네, 여기는 미용실 이제 도착했고요. 아, 진짜. 안녕하세요. 네, 촬영 한번 네,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미용실 이제 도착했고요. 머리. 머리 스타일은 늘 하던 걸로. 멋있게. 네. 일단 비포 애프터를 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. 비포.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. 완전 멋있게. 이 폼을 딱 어디서 한번 했어요. 아. 네. 약간 이런 지금 스타일에서 조금 더 짧고 뭐라 해야 되지, 좀 멋있게. 엔드부 보세요. 그렇죠. 구독하셨어요? 됐죠. 역시 원래 그거 하려고 보기가 많았잖아요. 많았죠. 아, 보셨구나. 아, 보죠. 아, 봐봐요, 무조건 봐봐요. 아, 감사합니다. 혹시
그 머리 자를 때 진상 손님들이 혹시 있나요? 진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. 아 스타일 차이. 그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. 다 됐죠? 다 됐습니다. 이 머리는 혹시 이 미용실 가위가 비싼가요? 아 비싸죠. 아 비싸요? 그걸로 혹시 뭐 집에서 요리를 해본 적은 없나요? 아 그러기 가깝죠. 아 그래요? 아마 이게 팬들이 궁금했을 겁니다. 그리고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나도 좀 고집이 세면은 약간 머리도 약간 꼬불꼬불거리고. 그럼 알테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약간 우리 전체로 하는 게 좀 머리가 작아 보이네요. 어? 바뀌었네요? 아닌가? 뭐요?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여기가. 어 바뀌었어. 바깥이에요? 네. 죄송합니다. 깔끔하게 머리가 작아 보이네요. 네, 동자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때요 여러분? 괜찮아요? 되게 깔끔해진 느낌입니다.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대 오니오니였습니다. 나는 항상 이거야. 선수로서 뭐 A급 선수가 돼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보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됐습니다.